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다시 겨울이 되었네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제 가입 정보를 보시면은 2018년 11월 뭐한 7일 정도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처음 영상을 올린 것은 2018년 11월 2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1년이 된 셈이죠. 오늘이 23일인데 녹화하는 날. 며칠 지나긴 했지만은 딱 1주년이 돼가지고 1년을 정산하는 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굉장히 소소하게 좀 진행을 해보고요. 일단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걸 시작을 하면은 제가 퇴근하고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골방에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방구석에서 녹화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조금 좀 싫어요. 그래서 바쁘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와이프한테 약속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익이 나야 되고, 두 번째로 구독자 한만명 정도는 1년 동안 해서 되면은 좋겠다. 뭐그 정도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하니까 구독자 만 명은 목표를 돌파를 해가지고 16,000명 정도 되었고요. 어느 정도 수익도 조금씩은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만족할 만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제가 돈을 벌어봤자 다 와이프한테 간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 콘텐츠 만드는 건다제 용돈이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전부 다 와이프한테 가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시간에 제가 이거 하느라고 신경 못 쓰는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시간에 이제 와이프가 저 대신 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거든요. 또 제가 시간을 여기 많이 뺏기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묘하게 이렇게 밸런싱을 맞춰가는 도중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제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홍보도 좀 해주시면은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채널 유지하는데 진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게 안 되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네. 참고로 이거 하니까 이제 슬슬 주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어디 뭐 이렇게 모임 가면은 알아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진 쪽 분들도 조금 알아보는 분들 많이 계시고, 특히 회계사분들 어디서 만나면은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부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용산 같은 데 가면 동기들 만나려고 그냥 편하게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용산 이제 앞쪽에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 방문해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약간 좀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어쩔 수 없겠죠. 얼굴을 내놓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제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너 얼마 버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구글 애드센스는 뭐 비용이 그렇게 적다면 적지도 않지만 많다면 많지도 않습니다. 짜잔, 이게 제 1년 동안의 성적표 있는데요. 정확히 1년 아니고 1년 플러스 하루 이틀 정도 더 더해져 있어요. 처음 영상 올렸던 게 2018년 11월 21일이고, 현재가 2019년 11월 22일이죠. 조회수는 전체 합쳐가지고 83만 정도 기록을 했고요. 시청 시간은 약 10만 시간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조회수도 조회수인데, 제 영상들은 상당히 길이가 긴 편이라 이렇게 시청 시간을 거의 10만 시간을 달성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10만 시간이면요, 이거를 24시간으로 나누면은 한 4,167일 정도고, 이걸 또 365일로 나누면은 짜잔, 11년입니다. 11년. 자그마치 그제 채널에 여러분들이 투자해 주신 시간이 11년이에요. 상당하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봐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조회수가 사실 82만 회 정도면은 어떤 영상 하나가 100만 뷰 막 이러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조회수를 달성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뭐제 영상들 대부분 잘해봤자 몇만 회고, 평균적으로 한 몇천 회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그렇게 뭐 100만 뷰씩 찍을 만한 콘텐츠가 아니거든요, 제 콘텐츠가. 그러니까 구글에서 밀어줘봤자 제 콘텐츠는 그렇게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어차피 조회수는 처음부터 좀 포기한 측면이 있고, 그렇게 보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데, 카메라라는 것도 상당히 그좀 덕후의 냄새가 나는 좀 취미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고 카메라가 좀 비싸니까. 또두 번째로 회계도 좀 그래요. 회계도 이게 뭐 경제라든지, 제가 간혹 경제를 다루긴 하는데 별로 인기는 없어요. 보통 이제 회계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데, 회계 강의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대학생들, 직장인들 많이 듣겠지만 일반 사람들 어디 지하철에 랜덤으로 잡아가지고 회계 강의 들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안 듣는데요? 라고 대답을 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뭐 조회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봐주신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10만 시간을 채워서 거의 11년이나 제 채널에 투자를 해주신 거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봐주시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힘을 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수익인데요. 제 채널의 수익이 정확히 2월 21일 날, 그러니까 올해 2월 정도에 처음 났어요. 첫날은 1.38달러. 얼마지? 한 1,500원 되려나? 예, 1,5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요때 그 중간에 제가 떡상했잖아요. 이때 떡상했을 때 크롭바디랑 풀프레임 제가 비교했던 영상 있잖아요. 크롭바디랑 풀프레임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게 이제 뭐 렌즈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 그 영상이 많이 조회가 되었어요. 구글에서 좀 많이 밀어주더라고, 그 영상을. 그래서 지금도 계속 조회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게 추천 동영상이 많이 띄워져가지고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유입되신 분들이 끝까지 봐주셔서 더 이렇게 추천이 되고 막 약간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조금 이렇게 잠깐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 반짝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원래대로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특수를 누려가지고 하루에 22불을 벌었고요. 그 다음엔 다시 또 빠져가지고 약간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이 전과 후가 좀 다르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게도 전하고 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내리막길을 걷다가 근래 다시 조금 올라갔어요. 이때 라이카 제품 정리하는 영상 올리고 니콘 신제품 관련된 영상 올리고 해서 잠깐 올라갔다가 그 끝나면 또 내려오고, 그 마지막 날에 이거 21일 날 올라왔는데, 요거는 알파 7 알포 영상 올린 것 때문에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합계가 2,335불, 하나로 치면 한 250만 원 정도 되겠죠. 월별로 볼까요? 월별로 보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2월 달은 한 2만 원, 뭐 10만 원 벌었고요.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수익이 올라가서 한뭐 3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뭐 30만 원, 뭐 35만 원. 10월 달에 좀 많이 벌었네요. 지난 달에는 좀 수익이 있었고, 이번 달에는 지금 추세를 봐서는 다시 원래대로 한 300불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 인터뷰한 게한 요때 즈음인 것 같은데, 이 전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만 원 벌었잖아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30? 만 원, 40만 원 버는 것 같아요. 뭐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한 15,000명, 16,000명 정도 되는 유튜버의 수익은 한달한 30만 원, 40만 원 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것도 사실 굉장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요. 제가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어그로가 될수 있는 영상을 올리면은 수익이 좀 올라가고, 어그로가 안 되는 영상을 올리면 수익이 안 올라가고, 저번에 한번 제가 이 수익 분석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조회수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시청 시간이 길면은 수익이 조금 늘긴 하는데, 그게 주는 효과는 많이 미비하고요. 결국엔 조회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어그로 끄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금액이 작냐, 아니냐, 뭐, 그건 아닌데, 이게 제가 드리는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거 한다고 노트북을 샀는데 그걸 22개월인가 할부로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유튜브 때문에 산 노트북 가격인데, 그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할부 금액이 나가요. 그리고 영상 편집해야 되니까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 매달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거 요금도 한 몇만 원 나가고, 또 제가 이거 한다고 장비를 좀 샀어요. 뭐 조명이니 뒤에 이 크로마키 천이니, 또 뭐, 하여튼 이것저것 장비 산게 그것도 한 100만 원 정도 산것 같거든요. 캡처보드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결론 따지고 보면 사실 돈을 거의 못 법니다. 못 벌어요. 네. 물론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영상 편집도 공짜 프로그램으로 하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장비 리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특수한 경우라서. 중간에 한번 녹화 시간 제한 때문에 저렴이 캠코더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찍은 영상들 지금 보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다소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냥 지금은 캡처보드를 사가지고 풀프레임 카메라 연결해가지고 미러리스로
영상을 바로 이렇게 전송하고 있는데, 그냥 녹화를 하면 30분 제한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돈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벌었냐? 못 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으로는. 그외 기타 뭐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협찬 뭐 광고를 한다거나 그래야 이제 수익이 나요. 저한테 맨날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하게 까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혹시라도 오프라인에서든 뭐 온라인에서든 여쭤보시면은 영상 던질게요. 네, 제가 버는 수익은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고, 들어가는 원가는, 그냥 뭐 못해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원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로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뭐, 수익 공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유튜브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는데, 영상 퀄리티를 좀더 올리고 싶지만은, 제가 퇴근하고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직장인이니까, 원래 하던 업무에는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니까,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 시간에 하고 집에 돌아와서 퇴근 시간에 짬짬이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다 막 시간을 해가지고 막 퀄리티를 올리면 올릴 수는 있으나 그렇게 했다가는 영상의 수가 너무 적을 것 같고 또 약속한 연재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미 같은 것도 좀 추구하고 싶은데 좀 무리예요. 자막도 풀 자막 달고 싶은데 무리고요. 카메라 유튜버면서 영상미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재 같은 경우도 제가 아직도 회계원리 연재를 못 끝낸 것도 너무 죄송스럽고요. 회계원리랑 원래는 후보정 강의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후보정 강의는 좀 쉬고 있어요. 지금 회계원리랑 같이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진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리니까 일단 회계 쪽그 때문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계 강의 먼저 완강을 한 다음에 이제 후보정 강의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직도 1년이 다 돼가도록 연재를 못 끝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뭘할 거냐라고 여쭤봐 주시는 분들 많은데 원래는 이제 세법 강의를 좀 해볼까 했는데 아 이게 연재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할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워요. 만약에 한다면은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뭐한뭐 40강, 50강짜리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4강, 4강, 4개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어떤 연재물 같은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장기 연재물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거 끝나면 후보정 강의를 또 진행할 생각인데 후보정 강의도 사실 제가 처음에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이 동영상 만드는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고 그 채널 어떤 성격도 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야 되나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처음부터 리부트를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냥 하긴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이제 끝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회계 쪽 어떤 뭐 세법 강의라든지 이런 걸 연재하기가 과연 가능할까 의문스럽습니다. 네. 또 아시겠지만 연재물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상당히 그 반응이 늦게 와요. 회계 강의 많이 봐주시거든요. 근데 회계 강의 영상을 딱 올리면 반응이 거의 없어요. 사진 영상 같은 경우 올리면 그때 많이 보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안 보거든요. 구글이 계속 점진해줘가지고 노출시켜주는 영상들은 조회수가 꾸준히 나오지만 대부분의 영상들은 처음에 빵 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영상이 죽어요. 그런데 회계 강의는 영상이 계속 살더라고요. 조금씩이지만은 계속 봐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시험 기간이면은 갑자기 조회수가 훌쩍 뛰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반응은 즉각즉각 오지 않아서 약간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허탈한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좀 가늘고 길게 가는 영상이라서 힘을 내서 끝까지 완강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많이 봐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빨리 완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평균 조회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반응이 좀 늦게 오다 보니까 그것만 연속적으로 올렸을 때 제가 목표로 하는 수익이 나질 않으면요. 이 채널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연재가 늦어지는 거라 좀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너무 변명처럼 돼버렸는데 이게 더 해드리고 싶은데 더 좋은 걸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장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구독자 이벤트를 제가 지난번에 만명 때는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좀 느낀 게 기간을 길게 하면은 원래 구독하시던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뭐 구독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이렇게 뭐 당첨자를 가리고 이러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보시던 분이 당첨이 되는 게더 좋으니까 기간을 짧게 할게요. 상품도 별거 없죠. 네, 상품도 예산이 한정적이라 치킨 3마리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 어떤 빅 이벤트는 나중에 구독자 한 5만 명, 뭐 10만 명 이때쯤 다시 기획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정말 소박하게 치킨 3마리 역시나 이번에도 프링클? 프링클 기프티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프링클 아니면은 비슷한 상품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첨자 발표는 월요일 날 9시에 그 생방송 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 올라간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시까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실 때는 본인 이메일만 써주시고요. 네, 밑에 이메일을 알아야 제가 이제 당첨하신 분들한테 이메일로 그 기프티콘 캡처한 걸 보내드리니까 그걸로 받아서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되고 또 이메일하고 저에게 남기는 응원의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응모가 되고요. 뭐 구독을 했니 안 했니 이 지금 올리는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니 안 눌렀니 이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본인 이메일하고 응원의 말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봐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정말 그 제가 할수 있는 그 여건 한에서는 계속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뭐 그렇게 뭐 100만 뷰가 나오고 50만 뷰가 나오고 구독자가 뭐 팍팍 늘고 막 그런 건 없겠지만 앞으로도 없겠지만 그래도 보고 도움이 되었다. 카메라 사는데 도움이 되었다. 사진 찍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지난번에 여행 동선 영상 올리고 나니까 여행 다닐 때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여행 동선 올리고 나니까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이 영상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었다. 진짜 이 영상 보고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막 메시지도 주시고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회절 영상도 아,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이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회계 영상도 시험 공부인데 이것 때문에 A+ 받았어요. 막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많고 해가지고 그런 게 어떤 힘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저 자신한테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께도 힘이 될수 있는 영상 만들어 가면서 구독자와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선순환 할수 있는 그런 뭐 크진 않지만 소박하게 선순환 할수 있는 채널을 저 혼자서 방구석에서 열심히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